오늘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에요. 저 시중에서 구하기도 힘들죠. 흑염소, 염소, 버터, 야채 볶음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염소 고기를 버터에다가 양념 넣고 볶은 다음에, 이제 그 자색 고구마 밥, 길이, 자색 고구마 길이 밥을 밑에 깔고, 여기다가 이제 파프리카하고 냉이를 묻힌 거, 데친 거, 데치지 않고 이건 버터에다 볶았어요. 그 염소 고기 볶은 그, 저기, 뜨거운 그 팬에다가, 냉이를, 저기, 깨끗이 씻은 냉이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볶았고, 당근하고, 밭에서 키운 당근하고, 파프리카와 봄동하고, 멸치볶음도 넣고, 김가루도 이렇게 뿌렸어요. 아,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잘게 썰었어요. 이, 흑염소 고기를 연한 부분을 빼서 잘게 썰어서 맛있게 양념해서 볶아가지고, 이 버터랑 같이 이제 볶는 거예요. 아주 향기도 좋고, 냉이 향기와, 이, 흑염소는 너무 건강에 좋고, 저기, 노인들이나 여성한테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주,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도 있고, 아주 좋은 식품이죠. 비싸서 그렇지. 아주 오늘 맛있는 볶음밥을, 흑염소, 야채, 버터 볶음밥을 좀 하는데, 이 김가루도 듬뿍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볶음밥에 참기름을 좀 끼얹을 거예요.